이빈과 평생 라이벌로 살며 철저히 선으로 묘사된 인연 왕후.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을 인내했을까요? 사실 어질다고 하는 인연 왕후는 그렇게 어진 왕후는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사소한 실수까지 기록하는 삼엄한 궁궐에서 털끝만한 실수 없이 어질다 평한 왕후는 연산군비 패비신 씨와 정조비 효희 왕후 정도입니다. 오히려 인연 왕후는 살아생전 장희빈을 저주하기도 하고 아랫사람을 시켜 회초리로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꿈에서 명성왕후가 현몽해 불손한 무리들이 조정을 어지럽히니 쫓아내라 했고 희빈이 전생에 숙종이 죽인 짐승의 화신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또 희빈을 경계하기 위해 같은 서인 출신 영빈 김씨를 후궁으로 들이고 죽기 전에는 희빈으로 인해 죽는다고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인연왕후를 어질고 선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인연왕후 전과 김만중의 사시 남정기 때문입니다. 인연왕후가 있는 대궐에 입궁한 장욱적은 숙원이 되고 2년 뒤 소희가 되며 곧 아들을 낳습니다. 숙종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그녀의 아들을 순식간에 원자로 정해 종묘에 고합니다. 그리고 정이품 소희였던 장욱정은 정일품 빈이 됩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딸조차 없는 서인 인연왕후의 입장은 위태로웠고 송시열과 서인은 세자책봉을 반대하며 상소를 올립니다. 칼같은 숙종은 결코 뜻을 굽히지 않으며 불같이 화를 내지요. 숙종은 서인을 모조리 내치고 그 자리를 남인으로 채웁니다. 이것이 기사황국입니다. 숙종은 내친 김에 인연왕후의 부덕함을 핑계로 폐출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남인도 당황할 만한 처사였습니다. 너무나 명분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이지요. 서인은 죽을 만큼 고문을 당하며 인연왕후의 폐비를 막고자 하지만 이미 마음먹은 숙종의 의지를 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었습니다. 숙종은 원자를 돌지나 바로 세자에 책봉하고 희빈은 중전이 됩니다. 이제 세상은 남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기반이 탄탄했던 서인 세력은 다시 정권을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인의 김만중은 사시 남정기를 통해 당시 민심을 잡습니다. 또한 서인의 김춘택 등은 패비 복위 운동을 벌입니다. 이런 상황에 더하여 세력을 잡은 남인은 우선 여당으로서의 면모가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숙종의 마음이 황국으로 기울고 있음을 남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서인은 장희제가 역모를 꾸민다 고변하는데 숙종은 이런 고변에 대해 장희제를 위로하다가 하루아침에 남인을 국문하여 모조리 몰아냅니다. 그리고 서인으로 조정을 채우지요. 인연왕후는 복권되어 중전이 되고 장희빈은 강등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지독한 운명 속에서 한 궁궐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연왕후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인연왕후는 결국 병으로 죽고 세자의 모후인 장희빈은 다시 중전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희빈이 인연왕후의 저주신당을 차렸다고 숙빈 최씨가 밀고 합니다. 희빈은 결국 위기에 빠지고 숙종은 희빈을 보호하지 않으며 자결을 명합니다. 이는 장희빈과 가장 적대관계에 있는 서인의 강경 노장파 노론도 사사는 안 된다며 반대하지요. 세자의 생모이고 연산군의 사례처럼 피바람을 몰고 올 정치적 여지가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연왕후의 폐비 문제에 목숨까지 내놓던 신하들은 장희빈의 사사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이미 20년 넘게 겪어온 남편 숙종을 잘 알고 있었는지 자진하라는 숙종의 명예에 순순히 목숨을 끊습니다. 희빈이 사약을 받으며 폐악을 부렸다거나 세자를 다치게 했다는 이야기는 철저히 역사적 승자로 자리매김한 노론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남인의 세력을 몰아내 씨를 말려버린 갑술 황국과 무고의옥에 대해 사실 역사는 명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의 황국을 볼 때 숙종은 그렇게 하고도 남을 왕이긴 합니다. 숙종 치세가 워낙 숙종 개인적인 판단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 정권을 갈아엎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희빈이 숙종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를 경계하여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세자의 모후인 희빈의 신분을 볼 때 분명 올바른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장희빈이 사사된 이유는 무덤에 있는 숙종만이 알 것입니다. 숙종은 세 번의 황국으로 많은 신하를 죽였고 확실히 그것은 소모적이어서 피로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황국으로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보여줬으니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서 정치적으로 안락한 길을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희빈 장씨는 죽음으로 숙빈 최씨는 궁 밖으로 내몰아 조정의 소용돌이를 잠재우고 본인은 당대 편한 군주로서의 길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숙종대에는 어쨌든 안정된 왕권으로 조선이 운영되지만 훗날 경종과 영조 때를 거치며 노론은 일당 독재가 되어버립니다. 일당 독재는 분당 정치를 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폐단을 낳았으며 노론 측은 세도 정치라는 경악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요. 결국 조선은 망국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숙종이 강력한 왕권을 좀 더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개혁적인 방향으로 조선을 이끌었다면 어땠을까요? 철저한 계급사회 조선, 신분의 굴레를 지독히도 벗어나기 어려웠던 조선이란 나라에서 중인 출신으로 궁녀가 되어 한나라의 최고 자리인 왕비가 된 그녀, 차기 왕의 모후였지만 정치적 흐름 속에 다시 빈으로 강등되어 명을 다한 장희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장희빈이 그 당시 죽지 않고 살았다면 이후 조선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오늘의 세계의 인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인물은 네팔의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